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변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섰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증거치 말고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무리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여졌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심령, 심령들마다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잘 깨달아지고 또한 증거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 구약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의 하나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를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지역적 의미를 두지 마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약탈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약탈자들이, 강도.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서 무엇이라 그런다? 강도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단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들이 거반 죽어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난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런 자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을 시켜서 살려주셨구나, 그걸 우리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김순남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하기 위해 가지고 피가 모자란 데서 피를 지금 내팩이라 그러네요. 그것을 이제 수혈을 받았다 그래요. 사람 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에게 수혈시켜 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어떤 그 뭡니까, 문자적인 어떤 그 의미, 뭐 문법적인 의미 그런 데 너무 매이지 말고, 이건 성경은 전체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을 했어. 특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실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럼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세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많이 연구를 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제발 구원에 관하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건 뭔가 수상해요, 그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우린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셨잖아요, 위에서. 마치 야곱이 아비 집에서 쫓겨났을 때 베델 광야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다리 만나가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전부 쳤습니까? 요즘 말로 뭐 어디 전화를 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 왜 찾아왔을까요? 김은희 선생님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 백성이 찾아왔지, 자기 백성이니까. 요즘 훈계한테 전화하죠?
왜 전합니까? 내 새끼니까. 이상해요? 아니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극히 정사이라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일컬어서 뭐라 그랬나? 믿음에? 조사해라 그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사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갔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당연히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찾아와 주신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에? 옛날 소녀시대 그 노래 부른 거 몰라요. 지지지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전 찬송을 부를 때도 좀 감동이 좋고, 왜 찬송을 부르는데 시뭇해서 부르지도 않고. 네. 그렇게 안 기쁜 건 몰라. 기쁨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애인 만나는 것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애인 만나는 심정이. 애인을 만난다 생각할 것 같으면 벌써 가슴이 뭐가 돼요? 동계동계도 하잖아요. 만나는 것부터. 민희 씨,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그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간다 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 치장을 하고 말이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만나서 그냥 팍 이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특별한 얘기 안 해.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 뭐 일부러 찬송시켜서 찬송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둘 수가 없어. 가둘 수가 없어. 기쁨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음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물결 요동치는 걸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 억지로 감사하세요. 예배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그래야 돼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찬송을 할 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 이우신 집사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오늘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주 오늘 본문 와가지고 멋지게 떨어지는 거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거로부터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어디 고향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죄를 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가 뭐예요? 근본대 뭐를 가르라 그래요? 토지를 가르라 그러죠. 그죠? 아담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흙에서 나온 것에서 그 흙에 묻혀서 산단 말이에요. 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흙이라는 그 세계는 장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봤을 때는 그 흙이라는 이 세계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다시 그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걸 묵시라 이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11장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역사 세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보이는 이 역사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고 실상이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러고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럼 허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찾아갔느냐? 가짜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냥. 시청과 교제로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안 주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부해요. 그렇게 큰 거부였지만은
자기 돈 주고 산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뭘 사나 구웠어요? 막별라? 구리에 막별. 거기 뭐 하는 곳이? 무덤이랄까, 무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피값으로 딱 하나 사놓고 간 곳이 뭐예요? 피밭이잖아, 피밭. 그 피밭이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를 산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피밭을 산 것이나 나그네들의 무덤을 산 것이나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냐? 교회란 말이지,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곳이 뭐이다? 교회잖아요, 교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로 모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여기 아이거든. 네가 가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땅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빌딩 지어서 살라고 하지 않고 천막 주면서 이제는 텐트 생활해라.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이제 응? 여긴 네 땅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더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모퉁이돌 성도들아, 여기 너들 거 없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이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지금 간섭을 하는 거,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구원이 뭐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영역에서 영역 옮기는 것이에요. 영역을 옮기는 것. 예? 이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하는 것으로? 떠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만히 잘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쫓아,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죠. 그죠? 말씀을 쫓아갔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갔다?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몇 가지 자꾸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가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라니까. 그 터전을 버리라 할 것 같으면 이거 누가 버리겠느냐 말이죠. 그건 못 버려요. 인간은 불가능하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인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자발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하나님 보여주는 그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이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이건 누구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응? 본토 친척 아비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응? 내가 모든 그 일곤한 거기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부터 떠나라?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양교회 지금 저 뭡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이 김현희 집사님이잖아요. 김현희 집사님 보고 내가 조용한 종료 불러가지고 다른 교회 가셔야 할 것 같으면 못 간다니까. 왜 그래? 여기에 자기 나와바린데 여기에 자기 터전이 있는데 응? 그래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60% 따고도 간다 안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큰 소리 치고 함께 있는데 옆에 다른 동네 가보세요. 그거 또 기죽지. 오메 기죽지 않죠. 쉬운 말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고 자기 뭡니까,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인간이 가가지고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아파요. 아프다니까. 자꾸만 경험을 하셔야 돼요. 떠나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 응? 때로는 말이 이렇게 탁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어떤 조직으로부터도 한번 쫓겨남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그냥 추상이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있네. 참 그런 일을 자꾸 겪어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 알아지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뭘 이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툭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 속에도 가둬놨잖아요. 문자 속에 가둬놨잖아요. 문자 속에 가둬놓은 이 하나님을 성령이 지금 감동이 된 문자 속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신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소설이 아니라니까. 왜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러겠어요? 성령의 감동, 이걸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전우치 비유 들었잖아요. 전우치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좀 보세요. 복음 영화다. 전우치 그러잖아요. 전우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림 속에 가둬져 있잖아요. 도사들이 슈리슈리 샥 하니까 그 가둬진 그림 속에 있던 전우치가 어떻게 나와요? 역사 속으로 툭 튀어나오죠.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성경에다 가둬놨다니까. 성경을. 그게 이 성경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가둬놨으니까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은 누구든지 말씀들이 생명으로 자기에게 덮치마 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내가 지식이 짧아서 모르고,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고 말이죠. 초등학교, 이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은 그냥 감동이 될 것 같으면, 왜?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다가 그 예수님을 가둬놨으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 속에 가둬진 그 예수님을 끄집어내면은,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덮친 바 되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들이 툭툭툭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그 수학 공식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어 단어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꼭 그 영문학과 나온 사람들 문법으로는 달달달 하는데 외국인 만나면 로봇 만나면 대화하면 하나 못하는데 뭐. 문법 하나 소용없지요. 영어 배우는 거는 말하기 위해서 보세요.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실제 나의 구주고 나와 내 삶에 이렇게 동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성경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없이 예수님 맛을 한번 못 볼 것 같으면 그 성경 뭘 보냐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와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가면 무지하는 말이죠. 목양교회 가니까 예수 이때 그러지 마세요. 목양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라고.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그 만난 예수를 가가지고 증거를 하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응? 누가 그러던데 이러지 말고 누가 그러던데 그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예수 못 만났던 사람이라. 그 남의 예수라는 얘기. 남의 예수 백날 가지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 사상 누각이라니까. 그냥 푹 찌르면 콕 넘어진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현란하게 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해도 실제 딱 보면 알아요. 그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성경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리 이유진 집사님, 아, 왜 이거 걱정, 그 교육을 시킬까? 이런 걱정을 하지! 하는데, 에이구, 야, 그래, 이 그릇이라고. 이 형이한테, 영아, 어차피 네 인생 네 거다. 엄마, 아빠가 책임질 인생이 아니고, 너도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 인생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래 가르쳐야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물론 부모니까 책임은 져주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한테는, 응? 그걸 가르쳐, 훈육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가르쳐줘야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떠나라 그러고는 아, 하나님 도망갔어요? 하나님 싹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났느냐고. 안 떠났다니까. 잘 쫓아다녔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의식한다 못한다. 이런 등신,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느냐. 기분 좋을 때는 의식했다가 기분 나쁘면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위에서 합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허상이라 그랬어요. 허구라 그랬어요. 허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뭐냐, 실상이 아니에요. 여기 것은 진짜가 안 나온다. 허상에서는 허상이 진짜가 안 나와요. 허상에서는 허상이 나오지. 허상에는 진짜가 안 나온다니까. 진짜는 저 위에 있다니까, 위에.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실상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응?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가벼워지지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가볍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 땅의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응? 제일 힘든 삶이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 같이 힘든 삶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고민하게 된다. 두려움에 쫓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끄집어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흙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에 있으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도 진짜다, 가짜다. 대답을 못 하시네. 자, 보세요. 내가 가짜잖아요. 그죠? 내가 가짜죠? 그럼 내가 가짜일 것 같으면 가짜가 아는 하나님은, 참, 가짜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짜 하나님, 말이 잘 안 되네. 가짜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우상덩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뭐 한다 그랬어요? 싸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냐? 날 좀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살으면 안 돼. 넌 깨져야지. 넌 살으면 안 된다니까. 왜? 너가 살면은 계속해서 뭐냐? 가짜 하나님을 생산해야 한다니까. 가짜 하나님을. 그 가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느냐 하면은, 본토친척 아비 집에 가만 내비두고서 하나님 갈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본토친척 아비 집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다 계속 하나님이 뭐 복을 줘보세요. 그럼 가짜 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니까. 옮겨놔놓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갈대아브를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소모품으로 자꾸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부정당하고, 이걸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부인 돼야지 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부인을 시킨다니까. 부인을 시키니까 부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부인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야지. 어떻게 부인하는데? 이현우 씨가 어떻게 부인하는데? 오늘 그 부인할 거. 부인 안 돼요.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부인 안 된다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쉽지요?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인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뭐냐? 아브라함으로서는 종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내심을 입고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거 너는 옛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부터 네 애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간섭을 한단 말이야, 간섭을. 근데 이 간섭 당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 징계하더라 그러잖아, 징계하더라.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늘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응? 꼭 그 징계라 그러니까 뭐 항상 매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섭하겠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라니까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알았던 그 신관으로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알았던 그 신관은 어떤 신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랬죠. 그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때 우리에서 떠나와가지고서 끊임없이 뭐 하냐? 자기 욕심쟁인 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만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기각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아브라함을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배도하는 역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니에요? 아브라함 본받을 거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목양교회 성도들아, 신앙의 본질이 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간섭했느냐? 그 방식대로 내가 너희들을 간섭할게. 그렇게 될까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교사가 되는 거죠.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포함 옛날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기분 좋은 소리 합시다. 아브라함 속에 포함이 옛날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개판 쳐도 구원에 탈락됐다 안 됐다. 아 이럴 땐 기분이 안 좋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려나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아 이게 겁날 텐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더라? 구원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안 잘려져요. 이것같이 큰 대박이 어디 있어요?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이 예수 믿음이 대박이지,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깨송같이 와닿아야 돼요, 말씀들이. 응?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자꾸만 나와 같이 이입을 시켜가지고서, 응? 그렇게 봤을 때, 야, 참 내가 이게 대단한 은혜를 입었구나. 응? 내가 대단한 자란 얘기가 아니고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여질 때 뭐하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조금 가벼워진다니까. 가벼워진다니까. 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집간 사람 시집간 대로 살고 안 간 사람 안 간 대로 살고. 시집가는 것도 유익이 아니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유익이 아니고 유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이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어? 그럼 인생이 가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허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 둔 것은 무엇이냐? 이 세계에서 빼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저주 속에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전제로 해서 이 땅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 봤을 때 형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벌적 의미.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방인에 잡혀가고 했을 때 하는 이야기, 복역의 때가 뭐 했다 그래요? 끝났다 그러죠.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제 뭐 하느냐?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다 빼내올 때 뭐가 묻어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집어넣었다가 빼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난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실상으로 있었던 이 창세전 묵시세계에 있던 이 자들을 이 땅에 이 허상세계에다 던져놨느냐. 허상세계 던져놓고 나서 실상으로 빼낼 때 그냥 빼내지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바르고 간다니까. 뭐를 바르고 김을 굴 때 참기름 발라가지고 굽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빼내갈 때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빼내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빼내간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빼내간 사람들은 뭐하느냐? 전부 가가지고 뭐하느냐?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조금 맛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잡읍시다. 이거를 또 신약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어떤 그, 저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로부터 떠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땅 자체가 허사이니까 여기에서 빼내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의 언약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디에 태어났냐? 죄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애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무엇을 가지고서 다스리냐면은 법을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말하는 이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주가 하나님이시오. 그가 아버지의 전하께까지 국민과 천지의 아래에 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아들과 종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래 아들이, 종이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그랬죠. 원래 우리가 아들인데, 이 땅에 보내졌을 때는 아들로 보내졌다 그랬어요. 종으로 보내졌다 그랬어요. 종으로 보내졌죠. 그죠? 종으로. 그게 누구 아래 종은 종로를 산 거예요. 율법 아래 종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이걸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실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나 농명되지 않는 자나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죄 아래 있는 세상이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죄 아래 지금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죄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합니까? 죽이잖아요. 법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다 법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실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내주느냐면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보내준단 말이죠. 아들의 영이 오고 나니까, 내가 아들이네? 난 종이 아니네? 그래서 이 종으로 있을 때는 내가 무엇으로 살았냐? 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게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게 율법이, 율법이 뭐예요? 내가 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사는 것이. 율법 아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항상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계속해서 뭐가 오르냐면은 저주가 눌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못 지키면은 하늘 말씀대로 못 살면은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살았어 못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 없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잖아요. 율법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한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가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가지고 천당 있고 지옥이, 할머니 천당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당 왜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아, 착하게 살면 가지요. 할머니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간다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당 간다 그러죠. 왜 그러냐? 난 그래도 자아보다는 좀 착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우리 본질을 확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내게서는 의의가 없고 나는 완전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걸 알게 한다니까. 그게 율법은 계속 오면 뭐냐. 이 말씀 자체가 그 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냐. 사망 가운데 가두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가두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고 살았죠.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내 안에 뭐가 와요? 불안함이 밀려오죠. 낯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이죠. 아니, 교회 집사가 내가 주일날 말이죠. 당연히 교회 와서 뭐 해야 돼?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놀러 갔다. 그러면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오느냐? 법이 딱 와가지고 참소를 한다니까. 그러면 찝찝한 거예요. 등산 갔다. 그럼 찝찝한 거예요. 괜히 알배가지고 온다니까. 그럴 때는 뭐냐? 법이 우리 본능 속에서 우리 자꾸 참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땐 기쁘고, 근데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슬프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난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자유가 됐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느냐 죄를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너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은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참소는 당하되 정죄는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도는 뭐냐? 성령을 받은 그 성도는 뭐하냐? 말씀 앞에 설 같으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인계를 시키느냐? 예수님에게 인계시키는 거예요. 예수 뒤에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영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어떤 문제 있는 일이 딱 생길 것 같으면은 지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누구 뒤에 숨는다? 아빠 뒤에 딱 숨잖아요. 아빠 보고 처리해 달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영이가 다른 아저씨 뒤에 숨는다. 지네 아빠 뒤에 숨는다. 지네 아빠 뒤에 숨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그 사랑해를 누가 해야 됐어요? 내가 해야 됐잖아요. 그게 내가 했어 못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의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돼? 참수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아, 이 말씀 대신 지킨 분이 있네 이걸 알려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대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봤더니까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쳐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거쳐서 예수님 앞에 싹 세워놓으면은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지켜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가 지키느냐? 언약을 하신 당사자가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하신 당사자가. 우리는 그 언약할 때 끼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뭐 하나도 하지 않았다니까. 언약을 세울 때 우리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지역 12장에서 본토 지역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지킨 것과 상관없이 뭐가 됐어요? 구원받았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 지킨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했겠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후손이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느냐? 율법 지킨 것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율법 지킨 것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옛 언약으로부터 떠나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율법 아래서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는 다 율법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율법 아래서 어디로 빼내버려요? 은혜 아래로 빼내버리죠. 그죠? 그게 은혜 아래 이걸 제가 이 비유 있잖아요. 여기는 단지 두 개가 있었다. 단지 두 개가. 여기는 율법이라는 단지고 여기는 은혜라는 단지라고. 은혜라는 단지. 우리 전부 여기다 올망졸망 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렁들어서 이리 빼냈다니. 제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 빠져서 고민을 하고 할 때 한 달 금식할 때 욕을 깨달았다니. 욕을 뭘 깨달았다. 개미를 통해서 깨달았다. 입실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30일째 되는 날, 그날 딱 너무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양지 바른 곳에 딱 갔다니까 쌍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딱 쌍바위가 있었다니까 쌍바위가. 그 쌍바위가 있는데 여기도 개미가 팍팍하고 여기도 개미가 팍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심심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개미를 덜렁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개미가 여기 있는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왔어 했을 때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 할 수가 없어. 누가 옮겨놨다니까. 얘가 지가 차다리 뭐 다 구름다리 만들어 걸어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데 옮겨놨다니까. 이걸 옮기는 순간 아 이거다 이거. 루터는 뭐 계단 올라가다 깨달았다지만 저는 이거 보고 깨달았다니까. 이걸 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직권적으로 써먹더라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세력이 와가지고 이거를 옮겨주는구나. 여기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이 정말 채무가 되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채무가 온다니까. 아, 이 말씀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쪽에 옮겨진 것이 보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것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어떤 말씀 앞에도 누구를 내놓으면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딱 내놓을 것이고, 예수가 아닌 없는 사람은 조금 좀 기다려보겠어. 내가 조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자, 노력해가 좀 할게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자기 안에 있는 패를 한번 내놓으란 말이죠. 다 자기 안에 있는 패. 에? 내 패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다가 그 율법 아래서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원래 아들인데 잠시 종이 돼가지고 청지기 아래,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빼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세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했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성령하시고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묻습니다. 성령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가 아들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온 겁니까?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온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아들의 영이 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니까. 그럼 결국 성령은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뭐 하느냐? 괜히 내가 쫄았네 저거한테. 어? 내가 진짜 아들이었는데 괜히 내가 저놈한테 쫄았네. 마치 조선시대 왕자가 어렸을 때는 누구한테 훈육하는 사람, 저 스승이 있잖아. 스승, 스승 아래 이렇게 배우를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무섭잖아요. 에? 그럴 때 막 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세자가 되고 나면은 쫀다 안 쫀다? 안 쫄지요.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성령은 이걸,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춤이 나와야 돼요. 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아들 되고 안 되고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을 때는 아버지께서 야곱과 에서처럼 너는 아들, 너는 종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들인 사람은 내가 아들 되고자 노력할 게 있다 없다? 없죠. 내가 아들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뭔가 수상해요.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 아들인 사람은 아들을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로 사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건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못 살고, 예수로 사는 척 하겠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거 하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르다니까. 믿어야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니까 믿어야지. 진짜 믿음 받은 사람 그냥 믿음으로 산다니까. 믿음 받은 사람은 믿어야지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믿음이 받았는데 뭘 믿어야지 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지 할 게 없다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버지께서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너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가지고서, 그러고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을, 아버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 다 자기 제자들 있잖아요. 그 딱 보내준다면, 그럼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택된, 그 부르시고 선택된 그 자기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하냐? 온다니까, 성령이 온다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술술술술 믿어진다니까, 믿어진. 그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그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세요. 우리는 이 육신 자체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 자체는 늘 눈만 뜨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심을 입은 사람,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께 막 훈육을 시켜가지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것 같으면은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울 때 벌써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다스려 갑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틀로 다스려 가겠죠. 그죠? 다스려 간단 말이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자들을 여기서 덜렁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래 우리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뭐에 습성이 배어 있느냐면 율법에 습성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습성이 배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도 또 뭐 하느냐? 율법적 노력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을 시켜놨는데 고아원에서는 뭐 하느냐? 밥만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반찬을 전부 다 자기가 그릇대기 해가지고 자기가 몽땅이를 먹는단 말이죠. 왜 그냥 고아원에서는 그거 챙기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세상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수련회 가니까 이것도 보이더라니까. 세상에 말이 수련회를 갔는데 반찬이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반찬은 먼저 다 먹더라니까. 나중에 지 밥하고 국은 맨 나중에 먹더라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 나중에 뭐 반찬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먹었어. 이 고아기질이야, 고아기질. 그 고아들은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입양대 나와보고 야야 이건 넌 게 다 네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앞에 옮겨놓지 않아도 돼. 근데 걔가 고아원에서 배웠던 것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어떻게 하냐 반찬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하지 말라 그러겠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불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 와도 이 율법적 기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편하단 말이죠. 그것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아, 그렇지. 이게 아니지.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뭐 했다? 접붙임을 했다 그러죠. 좀 성경 좀 보시라고. 블로그에 글도 좀 보시고 말이죠. 참감람나무에 이게 될 것 같으면은 접붙임 되면은 그때부터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그 참감람나무 진액을 돌감람나무에게 밀어내게 한다니까. 밀어내게 계속 밀어내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뭐가 생기느냐? 진짜 참감람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있던 우리를 은혜 안에 보집어 놨을 것 같으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낯선데 그 낯선 것을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자꾸 은혜를 드러내는 식으로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말이죠. 헌신도 하고 그런 짓을 하더란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거 안 하면 무언가 내게 해가 올 것 같아서 억지로 했는데 그래 은혜 아래 와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돼서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해지는 것마다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니까 행해질 때마다 누가 드러내느냐 하면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때 그리스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볼 것 같은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래요? 참여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하시겠죠.
지금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갈대오에서 아브람 찾아갔을 것 같고 이때부터는 이 아브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람은 아브람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습성을 자꾸만 뭐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식으로 일하겠죠. 그럴 때마다 아브람은 죽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뭐한다. 죽임당할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지는 쪽으로. 자꾸만 양보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재물을 삼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나를 낮추게 하고 말이죠.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 폼으로 여러분들 속에 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낮잠 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몸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려요? 산제사를 드리라잖아요. 우리 몸이 있단만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몸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단 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뭐 한다 그랬어요? 채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채운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몸뚱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터져나오고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터져나오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엿새가 차기까지 하신다니까. 누가? 주께서. 주께서.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뭐이다? 아들이요.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부 다 어디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예? 아비집으로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역사세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 속에서 빼내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언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빼낸다?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빼내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을 말할 때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을 했어요. 율법에서 빼내서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은혜로 집어넣었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첫째는 근데 둘째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온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지게 작대기 들고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 간섭한다니까. 근데 그 간섭함이 좋다 싫다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런다니까. 데모한다니까. 나 싫어요. 싫어도 하나님께서 돌아간다 잘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바르고 끄집어냈는데 난 죽어도 못 보낸다. 그 하나님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은혜 감사하고 그냥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목매지 말고 그냥 그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빼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빼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